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영육이 죽었었는데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죄짐을 걸머지켜서 야곱의 집에 왕을 삼아 왕께서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백성을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을 값없이 받고서도 보답하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죄인 개수들이 모여왔습니다. 약속하시기를 내가 오래 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너희들 속에 역사적으로 뿌리 박힌 사망을 없애버리고 영생을 준다고 약속했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간의 지식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오직 기록되었을 대로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숫자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3대가 지나가면 다 날아갈 것이고 14만 4천가 희무리만 남을 것이니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셨나이다.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아멘 아멘으로 복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입니다. 5장 3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그만 짚읍시다. 왜 들포도를 맺혔냐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여기 1절에서 7절의 일소지의 제목이 변질입니다. 변질. 그럼 언제부터 변질된 거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변질됐느냐. 언제부터? 잘 아시네. 그럼 아담이가 변질됐어요? 쫓아내버려. 그래 쫓아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광을 못 받아, 쫓아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강아지가 할렐루야 하겠어요? 한 불러봐. 강아지 할렐루야. 너는 멍멍이지, 멍멍이. 소도 엄매밖에 못 찾아, 엄매. 말도 맴매. 그게 할렐루야는 사람 한단 말이요. 그 사람을 쫓아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걱정이야. 아직 다시 찾아와야 되겠어. 그래서 죄짐을 예수께 담당해서 죽이고 아담을 찾아온 것이요. 그 아담 계통의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본질이 변했다는 것은 성경이 다 증거합니다. 그 에베소서 2장 3절 잠깐 보고 갑시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자,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우리 사람의 본질이 아담부터 변했어요. 선악과가 망쳤어요. 3절입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죽을 수밖에요. 죽었던 것이요. 그럼 과거사지요. 죽었다. 그 아담이 죽었다. 그럼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어요? 아담이가 살렸지. 아담이가 죽었는데 아담이 살렸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 1번이 세대입니다.
그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같이 손잡아.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가는 거야. 이게 타협주의요. 그게 WCC 단체들이요. 그 중도 오느라, 알라도 오느라. 응? 지금 이방신도 다 손잡고 가는 거. 이게 혼합주의, 혼합주의. 응? 다원론이요. 포용주의가 아니고. 응? 진리는 하나지. 진리가 두 개가 될 수 없고. 진리만 가야 되지 거짓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WCC는 월드 캔슬 오브 처치요. 세계 교회 협의회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도 오라. 솔로몬이가 프리메이슨 했는데요.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은 자유 석공 조합이요. 자유를 위해서 석수 돌 깨는 사람하고 하여튼 문척서. 그게 솔로몬이가 1번이요. 그 11개상 보면요. 다윗도 그랬어요. 저 지중해에서 하는 두로라는 성이 있어요. 나라가. 두로 나라. 시돈도 있고 두로도 있고. 그 왕에게 그 왕이 히람이요. 이름이. 근데 다윗도 친구 삼고 솔로몬도 친구 삼아서 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너그 나라 백향목 좋은 거 많지. 금도 많지. 보내줘. 그래 많이 가져왔어요. 그게 이제 하와가 뱀하고 이 얘기하다가 에덴이 무너졌잖아요. 솔로몬이가 거기서 프리메이슨 한 거예요. 마귀 떠들하고 손잡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했지만은 마귀한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불태워버렸어요. 지금 기독교도 세상 사상, 세상 풍속을 받아들여서 건물을 크게 짓다 불탑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사수하게 되지 집을 짓고 집에 돈을 쳐들여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빛나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집에 안 계셔. 예수님 집이 어딥니까? 땅에 30년 계실 때, 33년 계실 때 예수님 방이 몇 칸이요? 그 예수가 우리 예수예요? 우리는 이 건물이 예배 처소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없으면 그건 들포도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6천년 전부터. 창세기 3장 19절에 따라하세요. 아담아, 너 흙이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930년에 죽었어요. 930살 사고 죽었어. 우리 조상이. 그렇게 그 아담의 죽음으로 로마서 5장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죄를 범하고 한 사람 예수의 의로움으로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뭐냐? 아담이 본질인데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몇천 년 만에? 4천 년 만에. 예? 우리는 6천 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아담부터 4천 년 만에 아담을 살려냈다. 아담이가 하나님이 찾아가니까 벌거벗었다고 숨었어요. 동산 나무 밑에. 아담아, 너 왜 그래?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누가 너 보고 벗었다 하더냐? 그 여자 있잖아요. 있지. 그 여자가 말이요. 어디서 빨간 선악과 열매를 따왔는데 그걸 먹으라고 꼬셔가지고 내가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넘어가는 억지성에도 이게 목에 남자가 톡 튀어나왔거든. 여기가 성대가. 여자는 성대 있죠. 근데 안 튀어나왔어. 왜? 순하게 내려갔어. 예? 그래서 제2의 장 본인은 남자 여자요. 책임져. 책임져라고요. 아니 먹고도 책임 안 지고 남자 떠낸겨. 참 여자가 간사하지요. 하나님 물을 때 뱀이 있잖아요. 뱀. 그 있다. 그 뱀이가 먹으라 꼬셔서 먹었죠. 난 책임 없어요. 뱀한테 물어보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뱀아 너 내가 영광 받으려고 사람 만들 테니까 죽였지. 너하고 야하고는 친구야 원수야. 원수야.
그 뱀 옆으로 좀 손도 봐. 뱀 옆. 집에 뱀 키는 사람. 애완동물. 없어요? 뱀은 원수요. 그 육체적인 뱀도 원수고, 영적인 그 뱀이가 용이 됐어요. 용. 근데 기독교는 천주교나 장로교나 모든 감리교나 뭐 침례교나 전부요. 원수 마귀를 뭔지 몰라요. 그 원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졌지 벌써. 아, 저걸 알아야 이기는데 저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지피지기라는 백전불태지. 예? 얘는 원수가 뭐예요? 예? 그 우리 교회는 내가 바로 가르쳐주지 않은데 다른 교회는 다 빵점이요. 마귀가 뭐냐? 시험 문제 내면요. 답이 없어요. 거짓말 답이야. 천사 타락 마귀라고요? 그거요. 미국서 배워왔어요. 거기 신신학이요. 성경이 본신학이지 사람이 학교를 만들어 가르친 교과서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 내 신학교 주석이 몇 불이 있어요? 안 봅니다. 볼 게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천사 타락하고 싸우는 거예요? 천사 타락하면 어떡한대요, 하나님께서? 형무소 가다 버려요. 꼼짝 못하게. 여러분, 여기 사람 죽이면 경찰 잡으러죠. 그럼 이렇게 되면 형무소 가야 돼. 나올 수가 없어. 천사도 타락하면 가다 버려.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들을 수 있어요? 그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었는데 그 근본이 창세기 3장 1절에 둘에 강교한 뱀이란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야, 이 동산에 선악과 다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냐? 여자가 있어. 거짓말이요. 없어요. 다는 아니고, 선악과만은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못했어요. 오늘도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이 뭐, 붉은 말이 뭐냐, 흰 말이 뭐냐, 검은 말이 뭐냐, 그 말 못하면요. 그 사람은 공상당 밥이 돼요. 그게 계시록을 원문과 해석을 가르쳐 준 재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사 19장 19절에 애굽당 중앙재단. 학대서의 구의사 재단. 구의사. 9월 24일 날이요. 연대는 다리오 왕 2년. 근데 구약은 다리우스 왕이고, 종말은 유신 2년이.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 총칼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민정의왕에서 삼선하고 그 다음에 헌법을 고쳤잖아요. 응? 아, 74년, 72년도 10월 17일 유신헌법 고쳤잖아요. 그래 투표했지요. 그 70으로 가포고 나왔어. 그래서 유신 대통령을 뽑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출마했어. 그 당선돼가지고 그래서 72년도 12월 왜 날만 찾아봐요? 알고 계세요? 27일 날 대통령 취임, 유신 대통령 취임했어요. 그 3일 지나니까요. 그러면 73년도라. 그래 또 1년 지나니 74년도라. 그래서 유신 2년이 74년 이내란 말이요. 그때 이 재단이 세워졌어요. 이 성역은 육각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구약도 그렇고 종말도 그렇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종일관. 응? 그 시작을 모르면 끝도 모르잖아요. 자, 율법은 모세가 시작했죠. 예? 주전 1500년 전에 어디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금식을 40월 40일을 두 번 했어요. 첫 번째 받은 것은 아론이가 금송아지 축제할 때 던져 깨버렸고, 두 번째 다시 깎아서 가니 돌을 하나님이 글씨를 써줬어요. 십계명을. 그거 가지고 가나안 복지 들어갔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말씀은 예수님이고 계명도 예수님인데 열 가지 계명을 예수가 보좌에 계실 때에 사람 되기 전에 모세에게 줬어요. 그 모세가 누구냐? 예수의 그림자요. 그래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가 온다 했어요. 모세가. 그래 천호경에도 왔어요. 그 사도행전 3장이 인용됐어요. 모세 백성들이 은혜도 모르고 폐역해서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였어요. 모세를 반석을 두 번 치켜서 죽이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망쳤는데 모세 총회도 망쳐졌어요. 그런데 안수해서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걸머쥐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들어갔다고요. 두 사람만. 누구누구? 여호수아 갈렙. 또 백성들은 몇 살 밑으로? 스무 살 밑으로. 민수기 14장 29절에 20세 이하만 간다. 그 20세 이상은 못 간다. 20세가 성년. 여기 20세 손 들어봐. 20세. 20세 이상 못 간다. 제시도 못 가. 그럼 20세 이하. 나는 20세 이하다. 나는 방년 19세다. 그 구약 원리가 어른들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어린애는 애니까 불쌍해잖아. 알았어요? 애기 마음 가져야 돼. 그 예수님 낙이 타고 갈 때 어떤 애들 호사나 불렀어요. 제자들이 애지 나이 많아도 그렇게 어른들이 장로 대체장이 야 여기 예루살렘 어떤 곳인데 예수 따위가 당나귀를 타고 와서 야단치는 거예요. 호산나 부르면서 그 당나귀 어린 걸 타면 되겠어? 허리 굴지게.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좀 철이 들고 당나귀를 좀 어깨 메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가 당나귀 젖먹는 당나귀를 타고 가면 그것도 이적이라. 그 허리가 안 부러진 것이 그 예루살렘까지 2km 됐는데 아마 예수님이 당나귀를 봐서 발을 땅에 대고 당나귀를 폭발 이렇게 갔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 이 과학적 맞는데 여러분 어린애의 기대기를 타면 그게 애가 그 되겠어? 어린애 기가는 걸 더 어려 타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른은 지 발로 하면서 애나 폭발 안고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른들이 볼 때 저기 예수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이고 철도 없이 나귀가 불쌍치도 않는가 응? 나귀를 자기 업고 가야 되니 타고 갔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 쳤거든. 시끄러워. 나는 스가랴 9장 9절대로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거야 지금.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성전에서 어른도 탄다. 너 어른들이지. 이 애들이 내 제자들이 호산나 부르면은 저 길바닥에 돌멩이들이 호산나 부를 거야. 야, 너 10편, 8편 읽어봤어? 하나님이 누구 입술로 찬양을 기뻐하냐? 애기. 어린아 입술. 그 마태 18장에 예수님이 애기를 안았어요. 응? 애기를 안고. 베드로야, 이라봐. 너 속이 시커멓다. 너 지금 잘했다 틈하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응? 이 애기만 망가지면은 천국 가 못 가. 여기도 어른들 많다니까 네가 또 높으냐, 내가 또 높으냐? 속에서 말이야. 주먹질 나가. 그럼 여기 난 마음이 그런 거 없고 나는 순진한 애기라 한 손 들어봐. 나는 순진한 애기다. 내 마음에 시기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난 사랑만 있고 나는 주고 싶고 어? 나는 막 이 아기를 때려다 봐. 아멘 하고 이쪽도 때려다 봐. 그런 사람 손 들어봐라 이렇게 한 명도 없잖아. 그렇게 들포도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야 돼. 그래서 세일교회 세워놨어. 그 여기는요 여기 보통대가 아닙니다. 보통대면 좀 유명한 사람 다 모였어요. 다 주먹개나 쓰고 말이야. 응? 응? 네. 그래서 이 양 가출이라는 사람은요, 겁난 사람들 가다야 가다. 그래서 누가 돌아오면요, 절대 안 비키죠? 이거든가. 이거. 이거 가다요, 가다. 그래, 가서 가다 왔지. 그래도 괜찮아. 고칠 반데 뭐, 고칠 때 뭐, 구멍이 크든지 적든지 뭐, 깨졌든지 뭐, 조금 키스 나도 고친 건 똑같아. 고물이나, 뭐, 완전 고물이나. 응? 다 고칠 거야, 지금. 근데 2000년 전에 성령이 편지를 쓰기를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지. 그래서 에베소 2장 다시 읽어요.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권세 잡은 자가 천사 타락에 막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옛 뱀인데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을 잡으니 옛 뱀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 이 공중 권세가요. 용을 같이 용, 마귀 용. 악의 영이죠. 역사는 영이라. 3절. 쟤네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그 선악과입니다.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아까 이사야 57장에 폐역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 치고 막 책망해도 못 들은 척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우리가요, 예? 그 딸이 나는 고집쟁이다. 수 틀리면은 한 달은 간다. 한 달 더 가? 두 달 가? 어떤 분은 30년 간다 해. 한번 원수 맺으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다른 사람과 똑같아 우리나 이방 사람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족보를 따져보니 우리는 아담 계통이더라. 네? 자 시편 51편에 우리 형님 다윗이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를 죽이고 마누라를 뺏어왔어. 큰 죄요 적은 죄요. 이건 정말로 상식 이하라. 아니, 여자가 천지인데 왕이라면은 수천여 골라도 장가가지. 그 남이 쓰던 걸 왜 데려와? 응? 어? 예? 아, 생각을 해봐요. 응? 아니, 우리 아가 장가가서 지금 살림 사는데, 그 우리 아를 군대 장관인데, 응? 자기 다윗을 위한 몸 바친 나라에 충신인데, 그걸 전쟁터 보내가지고 강제 죽이고, 간접 살인하고,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바세바 좀 가서 인사해야 되겠어. 왕후님, 얼마나 예쁜가 좀 봅시다. 얼마나 예뻐가지고 다윗을 녹였습니까? 다윗의 눈길을 끌어갔습니까? 다윗이가 보통 여자가 데려갔겠어요? 천하 일색이지? 응? 성경법만 묵상 안 합니까? 왜 그런지? 안 따집니까? 왜 그런지? 찾아야 될까? 왜 그랬는지? 본질상 진노 자식이요. 답이 있다고. 본질이 진노라. 본질이 타락했어. 본질이 우리는 망할 놈들이야. 응? 근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택해서 이렇게 구원해 줬다고 감사하지요. 그 감사가 평생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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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야.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로 나오지. 어디 입이 돌아가 입이 돌아가면 뭐. 큰일 나는 거지. 자 본질상 진노 자녀 있더니. 따라합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무조건 살렸어. 우리 들포도 질이 변한 것을 하나님께 찬송 불러주라고 예수님이 접을 딱 붙였어. 접목 알아요? 여기 사과나무요. 다 접목이요. 배나무나. 과일나무나 다 접을 붙여요. 박수박. 알아요? 박수박. 박나무에 수박을 접 붙였어.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그 가짜야. 수박이 박이야, 그거. 그래도 껍데기 두껍고, 큰 거 사면 하나 또 먹을 것도 없고, 별 맛도 없고 그래. 진짜 수박은 뿌리도 수박이고 나무도 수박이 돼야 거기 자가도 맛이 있어. 그 사람들은요, 그 계약나무에다가 감을 접붙여서 이런 대봉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접붙였어요. 그 우리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 돌포도를 쬐거다 접붙여줬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자, 이사야 5장이 좋은 밭을 만들어가지고 극상고 포도 예수를 심었더니 가을이야 보니까 다 좋은다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좋은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매도.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안 됐어, 교회들이 지금.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돈 주시고, 아파트 주시고, 고춧가루 주시고, 김치 주시고, 그 교회에서 기도해. 그 김치는 이 다만 먹고 왜 나보고 김치 이렇게 해? 응?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방 한 칸도 없이, 감람산에서. 그땐 비닐도 없어, 비닐은. 아마 나뭇가지 꺾어놓고 초막 짓고, 3년을 노숙 생활했다고요. 그게
부인도 없지, 자식도 없지, 방도 없지, 쌀도 없지, 솥도 없지, 먹을 게 없어. 그렇게 배는 고프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가지 들고 가는 거예요. 들어 가정에 국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집은 눈치 보죠. 자꾸 안 이렇게 남편 나타나 말 줄까. 그래서 남편 없는 집이 어느 집이요? 그 가부집 가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해서 밥 얻어먹고. 그렇게 사람들도 지금 먹고 잡이 참 많이 먹네. 원래 얻어먹으면 많이 먹어요. 배가 고파. 그래도 앞에 길을 여는 또 엘리야 세리환이는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밥맛이 없어. 그래서 금식을 해. 빨리 예수 소개하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는 금식쟁이, 이거는 먹구제비. 이게 마태 10장에 판명이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땅에 대접 못 받고 날 때도 마구간에 버림당했어. 응? 또 헤로당이 응? 예수를 죽이려 그래요. 두 살 밑으로. 그때 신라에서, 신라가 한국이죠. 경주지요. 동방 박사 갔어요. 혜성의 별꼬리를 따라서 쭉 가니까 별이 인도해서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 가니까 별이 딱 멈추고 행방 모르겠단 말이요. 그래서 왕은 왕집에서 났겠지. 그래서 왕을 찾아갔어. 우리가 저기 대한민국에서 봤는데 여기 왕이 났어요. 우리 경배로 왔는데 황금과 유황과 뭐라 그러는데 알려주세요. 그 혀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난만 안 되지. 그 귀신이요 거짓말 차 사기 잘 쳐. 너희들이 왕을 찾거든 내한테 보고해. 나도 가서 축하해야 안 되겠나. 그 하나님이 박사들 보고 너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버려. 속이란 말이지 박사. 그래서 박사들이 왔다 갔는데 왕이 기다리니까 박사가 안 오는 거야. 이것도 사기쳤네. 그래서 세상 박사 불렀어. 야 성경 박사 너희들 성경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왕으로 난다는 성경이 있느냐. 한 박사는 졸관 잡고 한 박사는 있어요. 어디 있는데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난다 했어요. 알았다. 그러면은 군대 집합해. 야 군인들 와. 저 가차 베들레헴에 가서 두 살 밑으로 남자만 죽여. 왜 여자는 왕이 아니거든. 여자 왕이야? 여자도 왕 되는데 먼저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따라오지. 여자가 먼저 되진 않아. 항상 순서는 남자가 먼저야. 예? 그럼 하나님이 해와 먼저 만들어서 아담 먼저 만들어서 구탑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때 예수 또래가 다 죽었어요. 불쌍하죠? 그 애들 영모도 못 죽었는데 피가 갚아줘야 되죠? 우리가 갚아줘야 돼. 그 우리 또래, 나 또래도 많이 죽어. 이번에 전쟁 나면은 아마 7월 달에 전쟁 나. 왜 초막절이 7월 15일 때문에 7월 날에 전쟁 나면은 10일 전쟁 나면은 우리나라에 우리 또래가 다 은퇴 목사들 78선 목사들 날아가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헤로당이 바로왕이 뭐라고 했어요. 응? 자 모세의 또래가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민족은 남자는 무조건 죽여. 십부라 애급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어. 너희들 히브리 민족의 집에 가서 애가 태어나거든 남자 무조건 엎어놔버리. 순도 모시게 죽을 거고. 그런데 그 산파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남자가 태어날 그때 모세 태어날 때 그 법이요. 모세를 규제, 그 아론이 태어났으면 안 죽였거든요. 3살 차인데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법을 적용한 거예요. 살인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모세는 더 키울 수 없어. 그래서 3개월만 숨겨 키우다가 나일강에 갖다 버렸잖아. 그럼 예수는 애굽에 피난 갔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줬어요. 야, 너 참 잘했다. 살기는 애굽에 살지만은 편은 내 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애굽이요. 여기 살지만은 누구 편이요? 아, 이 재단 편이지. 정답이 구이사 편이지. 족보도 몰라. 그게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생명을 바쳐야 돼.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으로 왔는데 당신이 만든 아담의 죄를 당신이 책임지고 걸머졌어. 그래서 대신 죽었어.
그 우리는 첫 아담이 있으면은 원죄로 말하면 육이 죽었는데 썩을 몸인데 예수께 접을 붙으면요 예수님이 피도 주시고 말씀 주시면은 피는 내가 진 자범죄를 씻고 정오시면 무조건 예수 앞에 나면 모든 죄 사하고 이번에 이루지 않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모든 선지서가 16건인데 10% 버려줬고요 90% 남아있어요 이것을 제가 계속 순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다 받아 먹으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꼭 묶어서 데려간대요 자 집에 불 나면요 사는 길이 있죠 옥상에 가서 헬리콥터 타면 돼요 그렇죠 이번에 세월호가 바다 빠져들어가는데 방송에서 조용히 기다려 움직이지 말고 선원들은 다 도망가면서 그 말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했다면 됐긴데 그래서 똑똑한 놈은 빠져나갔는데 바보는 기다렸어 그거 배가 속도가 죽었어 근데 헬리콥터 왔어요 왜 그 나간 사람은 탔는데 배 안에 헬리콥터 못 들어가잖아 죽었잖아 이 지구에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불 근데 상도등에 불피하는 교회가 세워졌어 그 너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하나님이 와서요 천사를 보내서 야 그저 소돔 성의 죄가 진짜 많은지 적은지가 답사해봐 그 이놈들이 천사를 죽이려고 막 덤벼듭니다 그 천사가 싹 빠져나가서 노새 집에 가서 야 내일 아침에 불타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노새가 알았어요 근데 이 딸이 둘인데 손이 세 개만 마누라 잡고 셋인데 딸이 둘이고 손이 두 개니까 딸만 잡고 마누라는 다 컸으니까 따라오라고 옆에 따라와 그게 옆에 내가요 참 못 믿을 게 여자야 아니 법을 정했거든 멈추지 말고 뒤 돌아보지 말고 저 산까지 갈게 노선째 깨가 많아 하나님 그 산까지 멀어 못 갈게요 요 동네 또 동네 소활이라는 동네까지만 가갑시다 그래 이왕 살려주면 봐주지 뭐 그래서 소활이 작은 동네가 살았다고 여기가 작은 교회요 큰 교회가 아니요 그런데 노세처는 뒤를 보지 말겠네 봐서 안 봤어요 봤죠? 노세처 소개합니다 요거는 노세처의 어깨 빼고요 요거는 허리뼈 엄청 커져 크죠? 이게 사해 바다산 소금이요. 맛봐요 와서. 우리 강단 안에요 모든 설교 절회가 들었어요. 목통도 들고 깔고 갈고리도 들고 뭐 나또 망치 다 있어요 이 안에. 이 성경을 전하라면 신물교는 백문이 불의 일견이거든요. 75년도 5월 15일 승리거든요. 이 십자가가 이 낙관망치를 때려 부신 거예요. 70년 만에. 한국이 1905년부터 을사보호조 알아요? 을사보호조야. 그때부터 70년 더하면 75년 맞지요? 거기 석가라 1장 12절에 영적유다 한국의 70 회복이요. 이 재단이. 그래서 이 십자가 줘서요. 그 이내대 목사님은 예표 기원은 10년 전이고 우리는 순이기 때문에 10년 후 그 65년도 5.15 75년도 5.15 그림자와 실물 예표와 순 그래서 열 하살포 가잖아요 여름을 때리고 사야 돼 요 기호가 이 기호가 세계 통일 기호예요 241장에 그 40장 기호 성각에서요 높이 들자 성산 깃발 515의 날림은 양과 음이, 양력도 음력도 마주쳤어. 왜 그러냐? 양력, 음력은요, 똑같이 하지 않아요. 양력은 서양 달력이고, 음력은 동양 달력이요. 음력 알아요? 음력 알아요? 양력은 서양 달력이야. 석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양력과 음력이 4월, 5월 15일이 딱 맞아. 음력은 4월 15일, 양력은 5월 15일이야. 오히려 5월 15일이 날짜가 맞아 다른 틀려도 해는 같아 75년도 5월 15일이
음력도 15일이고 양력도, 그래서 양력도 음력도 마주치는 것은 양력 사람, 서양 사람, 음력 사람, 동양 사람이 둘이 마주쳤어. 알았어요? 우리 재단이 이 세기 말에 마지막 세기를 뒤집어질 때 알곡을 모집해서 예수님 신부 만들어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여와 모이는데 사람이 못해요. 이 성경 어려워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해서 썩을 몸이 어떻게 진리를 압니까? 썩었는데 들포도인데 참포도 되놨고 예수 보냈더니 이 6천년 내려오는 원죄 때문에 몸이 다 썩어서 하늘로 간 사람 두 명밖에 없어. 창세기 4장 5장에 하나님 친구 에녹이 하나님 300년 살다가 데려갔어요. 하나님 심심해서 사람을 데려갔어요. 에녹이 갔어요. 근데 열왕기하 2장 그렇게 엘리야도 갔어요. 바알신목 자르고 850명 자르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기억합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은 공동원칙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올라가 하늘로. 근데 선악과를 먹었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뽑으면 되겠죠. 예? 선악과를 대수술하려고 이렇게 진단서를 끊어서 이 진단서대로 이 말씀이 칼이요. 좌우의 칼 찔러 쪼개서 다 해부해가지고 선악과를 뽑아내고 다시 봉합해가지고 새 생명 7명 보내가지고 변화체돼가지고요 올라가는. 그러면 다시는 죽지도 않고요. 다시는 병도 안 들고 다시는 얼굴 뭐 마사지도 안 하고 뭐 크림도 안 바르고 얼굴이 예뻐져요. 백합화같이. 응? 예? 신창조. 제1창조.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성령이 바울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4천년은 이제 새것이 됐다. 그렇죠? 그럼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은 반대로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부패가 아니라 후패. 썩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거는 영혼구원에 대해서. 그 유대인은 그거 안 믿어요. 한 번 다 죽는 게 사람인데 뭐 영혼구원 육체구원이냐고. 다 죽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어둠에 빠졌지요. 그 딴 게 그만 사는 거야. 그 유대인은 돈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 보면 16장 보면. 유대인은 돈 가면 막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권은 유대인이 잡은 것이죠. 미국의 경제권 20% 경제학자 다 유대인들입니다. 학교 교수들도, 정치인들도, 프리메이션 다 유대인들이에요. 응? 프리메이션, 응? 이게 달랍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요. 삼각이죠, 삼각형. 왜 눈이 있어요, 이 눈가리가. 이게 뱀의 눈가리요. 이 미국 돈은 뱀 눈입니다. 뱀. 뱀을 자라고 이 달러가 세계를 석권하는데 이거 유대인들이 말해야 미국 돈 만들지요. 유대인들이 말하면 미국 정부 돈도 못 만들어요. 유대인이 미국 경제를 딱 잡고 있어요. 그 이 프리메이션 말 안 들으면요 대통령 죽여버려요. 암살시키는 거예요. 예? 알아요? 지금 천주교 지하에 교황청 지하 100m에 세계의 보물은 그 다가 있는데요. 그거 말하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나는 말 안 합니다. 그게 예수회. 사람 죽이는 단체가 예수회라요. 그 책자가 발간되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귀신이요, 용이 교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4세기 초에, 성 어거스틴 알죠? 들어봤어요? 그 사람 엄마가 누구요? 기도마해. 모니카죠? 그, 성 어거스틴이가 깡패요, 처음에. 주먹세계에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니까요. 꿈을 꿨는데,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기가 모래성을 쌓고 바닷물을 옮겨. 한 개, 두 개. 그 어거스틴이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 바닷물이 몇 개인가 세안에 벌렸고요. 그게 애가, 어거스틴이가,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 바닷물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 모래를 파고 거기다 물을 다 담겠냐. 아이가 딱 지금 너는 바보 아니가? 너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도 모르잖아. 꿈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 갔대. 하나님 그렇게 해결시키는 거예요. 응? 근데 교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의 응? 베드로부터 교부 시대부터 자꾸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는 들어가면서 성모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또 나올 때도 하거든. 천주교 가봤어요? 그럼 친부탈하게 물어봐. 왜 마리아 동상에 절하느냐고. 왜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리아가 성모라케. 성모입니다. 왜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몸만 피를 줬고 젖만 먹을 줬지 예수의 피에 마리아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섞였다면 예수가 죄인이 되버려요. 그 기독교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예수는 물과 피를 마시고 성령은 증거는 성령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삼위일체인데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요. 예수는 땅에 안 속했어요. 그래서 또 마리아도 예수님 길러먹죠. 양부모지 친부모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 보고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그 마리아가 그 뭐 성모라면요. 마리아도 아버지 감태나 못해. 마리아도 예수 피로 구원받고 아버지 부르지. 예수 없으면 아버지 못 불러.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어거스티니가 그 양심은 있는가 봐. 제2계명을 빼먹거든.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근데 천주교는 우상 숭배라. 우상 꽉 찼어. 응? 천주교인들 이따 왔지요. 조상 제사하지요. 할아버지 죽으면 제사 지냈지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도요. 자기 할머니 제사 때 인절매를 추도시켰다. 그 제사장이 뭐. 이렇게 할머니가 임진묘 좋아해서 기억이 나서 할머니 집 자수 깔았고 그래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래 추도 예배를 해서 그게 바로 눈감 아우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예? 추도식 성경 없고요. 해도 음식을 만들지 마세요. 다 예배 드리고 식구들이 서서 배고프면 밥에 못 가고 그 죽은 사람 위해서 떡이나 감주나 응? 만들지 말라고요. 근데 어거스틴이가 제 2계명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전부 마리아보고 절했거든. 양심의 가책이 돼. 그 2계명 없애버리면 그 절해도 괜찮대요. 계명 없으니까. 그 하나님 보통 지가 하나님 자리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세 주신 10계명을 2개를 두 번째를 쏙 빼먹거든요. 그 10개 1개 빼면 몇 개요? 쫓는 사람! 9개. 10개 1개 빼는 게 9개야. 그 양심이거든. 하나 10개 줬지 10계명. 그 10개를 만들어야 돼. 10번째 걸 딱 잘라서 칼도 잘라가지고 개수는 10개 맞아. 근데 제일 큰 계명 2계명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천주교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10계명이 몇 개요? 10개지요. 그 2계명 한번 써봐. 2계명 하나님으로 망령되게 치면 그렇게 나와. 틀린 그 3계명인데. 아, 우리는 3계명 2계명 왔다니까 왜 그래. 빼먹었으니까 뒤에 앞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9개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무슨 소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돌로 잘라가지고 갈라놨다고요. 그 개수는 10개 맞아. 맞다니까요. 그 천주교 10계명이 우리하고 달라요. 개신교하고 달라요. 자기들이 권쳤기 때문에. 권쳤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지요? 응? 그게 성경 가감한 거예요. 가감하면은 저주 제안을 받아야 돼요. 응? 하나님이 법으로 준 계명을 왜 인간들이 권칩니까? 안 되잖아요. 읽어드릴게요. 천주교 10계명. 첫째,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흠숭은 존경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다. 그 1계명 맞아요. 근데 1계명은 뭐냐?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거는 사실은 3계명인데 두 번째 올라간 거예요. 왜 두 번째가 빼먹거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형상이나 하늘 위나 물 속에 땅 위에 형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게 2계명이요. 그 빼먹었어. 그 출애굽 20장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천주교 10계명의 3계명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그게 4계명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3계명 올라가고 있어. 그 다음에 네 부모에게 호도하라. 이게 천주교 4계명이에요. 큰일 났죠. 예수님은 마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러 왔다. 그런데 왜 인간들이 예수의 계명을 빼먹어
자기 마음이 안 맞았고 안 되겠죠? 그럼 오늘 WCC는 왜 하는 겁니까? 자기들 마음 안 맞았고 전쟁 날까봐 공산당 스탈린 WCC 창설자인데 거기 따라가서 손잡아주고 협상했단 말이에요. 그 한국에 여기 아홉 개 교단 개신교회 큰 교단들은 다 갔어요. 어? 여기 순복음 뭐 영락교회 뭐 저기 명성교회 응? 하여튼 유명한 사람은 큰 교단은 다 가짜요. 들포도 썩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여섯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전적의 계명이요. 일곱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홉째 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10번째 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됐어요. 틀렸죠? 성경과 틀렸죠? 그게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교권 가지고 베드로 신부라고 사도라고 어? 교부라고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꽂혀버렸어. 안 돼. 성경도 안 가.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했잖아요. 했죠? 그런데 여성이 따라와서 루터는 잘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이 심판인데 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면은 그 짱이요. 그런데 계시록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서울에 신학자가 많지만요. 계시록 개짤 몰라요. 왜? 안 좋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세 줬지요. 베드로 뭐 알아요? 거기 제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가 받아도 받으면 돼요. 예? 다른 사람 받아도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오면은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계석이라 계시록 해석도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내자 목사님이 제 선생님인데 58년 3월 19일 날 계시록 해석 받았어라 받았었어요. 그래 거기 들어가서 수도원 가서 7년을 배우고 목사 안수 받고 나왔는데 그분이 7달 만에 세상 떠났어요. 왜? 그분 사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지금 이 앞으로 될 연설을 본문 그대로 연대 날짜를 밝혀서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5장 보니까요. 참 포도를 심었는데 변질이 됐어요. 이 변질이 언제부터 됐다고요? 에덴 동산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가 변질돼서 그게 6천년까지 왔어요. 6천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뿌리를 뽑겠대. 선악의 씨를. 그걸 이 말씀 다 새기면은 하루의 제약을 제야. 자, 찾아봅시다. 25장.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자, 6절부터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포도주는 말씀이에요. 오래 저장된 건 2500년이고요. 이사야부터 지금까지.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이 말씀을 섞이면 아주 맑아야 돼요.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이 산은 24장 15지로 동방산. 한국이 산악지대요. 유대나라는 강야지대고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이 휘장을 제하시며 따라합시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사망이 아담의 사망이에요. 6천년 만에.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없앴어요. 요한복음 11장 30절에 그렇죠? 아,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했죠.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 바울사도도 이걸 깨달았어요. 예? 바울사도도 이 이사 25장 깨달았는데 그 고린도전 15장에 나와요.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지. 그러나 사망에도 이사 25장 이루어지면 끝장이다. 그런데 사도기 때문에 죽었다 부활하고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예? 성경 일맥이 통해요. 전부 성경은 예수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만나야 되지. 결혼식 해야 되죠. 그 송장하고 결혼식 하면 돼. 송장하고. 어?
어떤 남자가요, 마누라가 죽었어, 사랑하는 마누라가. 그 장사라는 지금 방에다가요, 한 7년까지 살았어. 사랑해가지고, 밤에 자, 안고 잔대요. 송장을. 냄새도 난다케. 사랑하면 냄새도 없어. 그 참 좋은 신랑이다, 이게. 그 불법이잖아. 시체를 방에 넣어도 불법이에요. 갖다 치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우리 여수님은 시체하고 결혼 안 해. 여러분 시체는 결혼 못하니까 살아나서 가야 돼. 시집 가려면은. 그 시집 가고 싶어요? 누구께? 예수께. 그럼 예수님이 이사야 주면서 이거 읽고 듣고 고쳐가지고 가져가면 순종할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만 딴데 교회는 이사야서 못해. 설교 안 해. 몰라서 못해. 만날 마태복음 고린도 로마서 봅시다. 계시록 개짜도 모르고. 한다는 사람이 또 웃겨. 아마겟돈이 개돈 이렇게. 네? 그 누가, 저 부산의 포도원 교회 목사. 응? 그 사람 고향이 문경 우리 같은 고향이에요. 그 헛소리예요. 또 김삼백 목사인데 여저 경기도에. 응? 저 계시록 7장에 9절에 큰 한란에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라케. 이 사람아, 입 맞는 건 어디 갖고 왜 흰무리가 나와? 입 맞는 건 왕이고 왕 다음에 왕의 백성이 있지. 앞뒤도 면서 자꾸 계시록 들먹거려. 또 새해등교회 있지, 새해등교회. 소강성 목사. 응? 그 사람도 이런 말이에요. 응? 우리 교인들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 말 잘 듣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하면은 다 예수가 보호해준다 캐. 이 사람아, 아마겟돈은 죽적이 죽은 날인데 무슨 그 알곡이 있어. 알곡을 하나도 없는데 그게 계시록 모르면 죽을 쓴다니까요. 그리고 수천 명 모인 교인들이요, 아, 아멘 하는 거예요. 다 죽였다기야. 내가 가서 아니요 할 건데.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도기 때문에 사복음만 하면 돼. 계시록 선대되지 마. 계시록은 수르바벨 사명이야. 동방역사, 다른 천사. 그 수르바벨 믿지요? 미워? 안 미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하고 썩은 들포던데 못 쓰는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고쳐서 들어간다. 고쳐서. 그게 완전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 죄지었어요. 자범죄. 죄값은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맡아줬어요. 아담 죄까지. 6천년의 모든 야곱의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AD 29년 정월 14일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가 용서해서.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강도도 강도가 도둑놈인가? 살인자도 우상숭배자도 다 나오면은 용서받아요. 그리고 절에서요 중들이요 숨어서 예수 믿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30명 나왔어요. 중 목사가. 알고 계세요? 아무리 목닥을 쳐봐도 마음이 답답해. 그 요한복음 보니까 속이 시원하거든. 에이 집어치우고 신학 가서 목사 됐다고요. 그런데 목사는 또 절에 들어가도 아마 성경 읽고 마음이 답답한 거야. 절에 가서 또 이제 여기 서울에 큰 교회 박씨가 좀 나쁘긴 나빠요. 박목사가 박종환 목사가 해마다 4월 초파일날 서초동에 큰 절에 가서 중도 막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주머니 갖고 그 텔레비 방영돼요. 그거 안 하면 좋겠더라만은. 썩어 빠져서 그 사람이 따부시지. 앞장 이원장들이야. 이원이야, 이원. 그 가짜가 모이는 것이 따부르시죠. 따부르시에다, 따부르시신데, 따부르시는 화장실이요.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응? 이세벨, 아합의 왕자를 목을 자르고, 70명 자르고, 이 바알 신당을 변속관 만들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나와요. 나와요. 성경이 있어요. 그때 우상재단이 변속관이라면 오늘의 우상재단도 변속관이지. 동생 형님 닮은 누구 닮아? 응? 자, 우리 아담은 우리 조상인데 천악한 복을 지어졌어.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와서 야곱을 택해놓고 에서는 버리고 우리를 살려준 것이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가 멸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동방 땅 끝까지
또 이기고 못속박하지. 두 번 이겨야 돼. 이기고는 영혼군, 또 이기고는 육체군. 여러분 영혼이 같이 붙어있어요. 영혼이 가면은 어떻게 돌아가셨다.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사 쳐야 돼. 며칠이 며칠로 갖다 묻어야 돼.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죠.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고. 낮에 밥 잘 사세요? 상추 삼잡 사지 또? 그거 많이 먹으면 졸은다고요. 상추가 몸이 좋긴 좋은데 많이 먹으면요 졸이 나요. 그 육신이 먹었어요. 먹었죠? 지금은 영이 먹어요. 이 말씀은. 아침에 영이 먹고 점심에 육신 먹고 또 밤에 또 영이 먹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가지고 참포도 만들어냈는데 조상이 죄를 지었어요. 6천년 동안. 줄줄이 죽는 거예요. 줄줄이. 도미노 형상 알죠? 쭉 세워놓고 하나 자빠지면 따르르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가 와서 탁 서니까요. 다시 올라가 쫙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을 받아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본문 봅시다. 자, 5절에 자, 이 교회를 세웠는데 포도원이 이사 족속이거든요.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 울타리는 교파, 교권, 하여튼 보호, 이 교회를 보호하는 모든 그 행정기관을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겠대.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묵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림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피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은혜도 안 줘. 늦은 빚도 안 주고 은혜 하든 하나님 버린 교회는요 마귀가 와서 점령해서요 교회에서 한다는 일이 세상일 해. 세상일. 세상일 똑같은 세상일. 기업체같이 성령은 세일도 모르고 십자가는 걸어놓고 십자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타락이 돼요. 종교 타락이 왔어요. 그렇게 수륩바벨 개혁을 해야 돼. 자, 율법의 개혁은 예수가 했어요. 히브리 9장에 예수 올 때까지 율법 맡겨줬는데 예수가 은혜로 개혁을 해서 율법을 은혜로 받고 나서요. 이번에는 세일로 개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제단을 통해서. 세일로 개혁하면요. 영덕이 또 살아서 공동묘지 안 가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힘에 들려도 갑니다. 괜찮아요. 망령이 있어도 괜찮아요. 걱정 말고 시간만 잘 지켜와서 자꾸 듣기만 하면 돼요. 듣고 나갔다 이제부터 괜찮아. 그래 또 막 더 되는 거네. 하나님은 문제가 뭐냐 들었냐 이렇게 나 그걸 따지지 기억했냐가 안 따져. 기억을 따지면요 다 0점이야. 그 졸면서도 들으면 돼요. 졸아도 들려요. 안 들으면 보청기 깨야. 하나님의 요구가 읽고 듣고지 기억하라 이거 아니에요. 기억 못해요. 우린 컴퓨터가 아니에요. 금방 잊어먹어요. 예? 그렇게 소망 있죠? 우리 창조자가 낮아져서 죄인을 얻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나면 버려야 돼요. 그 책 만든 공장에서 와 끌고 가죠. 레카 끌고 가죠. 왜? 다시 수리해 주려고. 아담이 고장났어.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가서 끌고 가. 그 갖다가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는 완전품으로 고장 안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새일 창조예요. 새일은 영혼 창조, 새 언약은 영혼 창조, 새일은 육체 창조. 그 영육이 살아서 간단 말이죠. 갈 거요? 그런데 이 5장의 진단서가 도무지 인간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손을 펴서 야 이사에서 읽고 두고 지켜.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이 말씀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7절. 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나무는 누굴까? 유다 사람은 예수를 대표해요. 예수가 포도나무랬겠죠? 요한복음 15장에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가 누구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요? 넷째 아들이지. 다윗이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지. 예수님도 유다 지파. 수르바벨도 유다 지파지. 총독이지 총독. 이거 총독재단입니다. 네, 이거 총독 꼭 꼴값 하네. 총독. 총독이 정말 총독 같지 않다. 응? 여러분, 요셉이
꿈꾸고 애굽에 총독됐지요. 그 바로가 모르겠어요. 그 그림자입니다. 바로가 요셉씨, 내가 왕이잖아. 근데 왕상만 높으지 이 하늘 세계는 당신이 최고야. 그 우리나라 잘 통치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7년 풍년 될 때 제 못 먹고 남은 양식을 창조 만들어 보관했다가 흉년이 올 때 막 팔아서 애기 부자 됐잖아. 그때 야곱이 11 아들이 양식 사러 갔는데 그 애기의 총리가 양식을 팔어. 근데 형제들은 요셉인지 몰라요. 요셉이 가만 보니까 안면이 있어. 어? 큰형, 둘째형, 셋째형, 넷째, 다섯째. 내가 11번째지? 하나 없네, 하나는. 그, 야, 너 형제 12이지? 예. 하나는 어디 갔는데? 하나는 없어졌고요. 요 앉았는데. 그 대머리 집에 있어? 예.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요. 너 아버지 많이 늙었지? 예, 많이 늙었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이놈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몰랐지요? 요셉이가 울며 가죠. 형님들, 어? 형님, 내가 요셉이요, 꿈이 맞네, 버릇다리 어쩌라네, 버릇다리. 얼마나 신통합니까? 우리 재단이 그 요셉의 재단이에요. 요셉은 첫째 물에 박살됐죠? 요셉이 굶어주고, 우리 7째 물에 박살돼야 돼. 그래서 너시아 사람 살려야 돼. 알았어요? 그럼 북진할 사람 손들어봐. 모수로 가서 그 3일만 죽었다 살아나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마지막 길이요. 마지막 코스요. 등산 코스요. 시온산 등산이 모속과 모속과 소련의 수도에 가서 거기서, 칼에 찔려 죽어. 3일 반. 맘대로 돌에 맞아 죽든지 뭐. 하여튼 3일 반 죽었다가 하늘로 가야 되니까 그 계시록 11장이요. 그 계시록은 목사님의 설교하면 죄가 돼요. 왜? 안 줬는데 남의 걸 도둑처럼 안 되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줬던 그 종이 책임지지. 주인이 사도행에게 줬지. 베드로 준 거 아니기도. 베드로는 열쇠 받아라. 바울도 열쇠 전하고. 사도행은 계시록 보안에게니까. 내 자 아들, 우리 아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이제 계획이 됐어요. 이사야 당시는 아브라함의 혈통만 민족, 선민이고, 마태복음부터는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로 영적 이스라엘 돼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온 세계에 포도원이 많아요. 교회가 포도원이고, 그 포도나무는 예수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각 심장에도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 예수의 피가 가 있고 예수 이름이 가 있고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있어요. 이 이마가 이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리 닦아봐도 석삼자밖에 없고 땀만 나지 여기에 무슨 뭐 예수 이름 어리 없어요. 그런데 이 머리통 속에는 예수가 꽉 찼어요. 그게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예수님이 섰는데 신부가 와서 같이 근데 어린 양 이름 아버지 이름에서 이마에. 근데 13장 보니까요, 바다에 짐승이 나는데 용의 건세를 줬는데 앞으로 후산년 반에 이 짐승들이 666표를 안 받으면 죽인대. 그러면 이 이마가 나, 그 이마냐. 14장 이마가 아니라면 13장 이마가 아니지. 사상이지, 속이지. 그게 베리칩은 가짜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니까요, 전화가 말아요. 우리 테프 듣고 책 보고. 목사님, 그 미국 베리치 받아도 괜찮아요? 만 개든지, 천 개든지 받으세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후산년 반이요? 지금 푸틴이가 세계 대통령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란 거지요. 그 성경은 이룰 때가 있고, 응? 성취될 때가 있는데, 베리칩은 자본주의지, 공산주의 아니고, 그건 짐승이 아니지, 사람과 과학자 기계지. 예? 알았어요? 그 여러분, 우리 원수가, 천사 타락이요, 뱀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은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됐겠는데, 또 신학교 배웠다고 또 그걸 또 그걸 가르쳐. 내 칠촌 아재가요, 고모 아재인데, 고려 신학교 목사요. 고려파의 목사요. 그래, 20년 전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서울에. 그래, 얘기했어요. 아재, 마귀가 뭐야? 어, 마귀? 아, 이 사람은 마귀는 천사 타락이지. 그 성경 있는가?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이사 14장 찾아요. 12절 읽어. 그럼 자네가 읽게. 내가 나이가 동갑인데 읽어. 그래 물어봤지. 천사가 몸이 있는가? 천사가 무덤에서 장사 지냈던가? 천사가 무덤에 쫓겨났던가? 천사가 결혼해서 새끼 낳는가? 안 나왔지. 근데 본문에는, 바벨론왕,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거든. 베사살이거든. 네가 아침마다 계명생이 돼 별이 땅에 떨져서 타락해서 북극지표 자정에서 나라 세웠잖아. 그 하나님과 비긴다고. 무신론이지. 근데 스탈린이 죽어서 무덤에 파헤쳐있거든. 후속한테 그 스탈린을 두고 설명하는 이사야 14장인데 이 사람은 눈이 없어서 몰라가지고 자꾸 천사로 봅니다. 그거 갖다 그 답이 안 맞거든. 그 아재 그 천사가 자식 낳았어? 그럼 무덤에 쫓겨났는가? 아니지. 그럼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자꾸 우겨 틀리면 틀리지. 그게 얼굴이 빨개 가지고 고만하세. 고만하세. 그 다시 나나요 나한테. 나한테 걸리면 그만 안 주거든. 막 뿌리 뽑거든. 그 여러분도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마귀가 뭐죠? 아그 누시엘이가 말이 타락해서 찬양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됐지. 그 성경 좀 읽어주세요. 그거 읽어. 그러면 제가 목사님 그 천사가 결혼했어요? 자식이 있어요? 천사가 무덤이 장사 지냈어요? 아니죠. 그 목사님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를 잡아 돌려야 되지. 그럼 빨리 무장해서 가족 찾아가서 목사님 면담합시다. 당신 어느 교회 갔다 왔어? 수르바벨 제대 갔다 왔죠. 혼장을 날려야 돼. 용기 없어요? 그 둘이 갑니다. 둘이. 혼장 하지 마. 둘이 가서 그 목사를 야단쳐야 돼. 목사는 수많은 양태 죽이잖아요. 응? 계시록 20장도 용을 잡으니 예배임이지. 어디 천사 타락이 있습니까? 응? 그 안 되는 말과 어거지기로 자꾸 거짓말 가르칩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왜 기독교가 구약 솔로몬 성제 같이 재림 때도 버림당할게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미 변질된 6천년 변질돼서 그 변질을 어떻게 고치느냐? 고치는 약이 세일 창조라. 아침에 43장 읽어줬지요.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고쳐서 하늘 데려간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경제권 의지한 사람. 예수를 믿어도 돈이 되어 좋아. 응? 사실은 예수보다 돈이 되어 좋아. 그런 사람 여기도 있을 것 같아. 손도 봐요. 돈이 좋아? 예수가 좋아? 그 입으로만 그래. 속은 안 그래.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돈 벌러 가느라고. 네? 내가 뭐 참말하지 거짓말합니까? 그렇게 참 재산은요 이 세상에 끊어야 돼. 직장도 끊고 차라리 김밥당 세. 자유 자유 자영업을 자영업. 회사 속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나 사포내버려. 왜 예수 위해서. 그래서 나는 고구마 장사고 빵 장사. 그래서 밥 먹고 살아.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 누가 월급 줍니까? 가다가 배고프면 양상 꾸며주고 신발 꾸며주고 돈 받아서 빵 사 먹고 그러잖아. 자급자족으로. 예? 그게 원칙이지. 그때 교회들 누가 월급 줍니까? 사도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게 그게 전도자지. 전도자는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거지요. 그 우리도 이제 선지자인데 돈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돈 맞으면 따라갈 거죠? 발람이 갔잖아요. 발락한테. 가서 모세 칼에 죽었잖아. 그럼 돈이 예수보다 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럼 봅시다. 8절. 자, 주님 재림할 때 심판의 대상자는 뭐냐? 경제권 의자만 된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가옥이 집이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아, 유병헌 씨 땅 많이 샀던데요? 외국에도 사놨어. 성도들 돈 뺏어가지고 막 착취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설교해. 뭐 구원파가 구원이야? 그렇게 돈 다 바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기쳐서 그 아들이 하나님 이렇게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그렇죠? 그 병자요. 돈이 병자에 만들었어. 그래서 많은 돈을 이렇게 땅에 묻어놨는데 검찰에 다 파헤치잖아.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응? 그 네 돈 어떻게 썼느냐 물어보면요. 응? 할 말 없네 진짜. 예수에 썼느냐? 네 마음대로 썼느냐? 그 성경 떠나면 바벨이에요. 괴로워도 안 맞아도 성경도로 가야 돼요. 응? 그래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성경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판단하는. 그래서 이게 성민이 하받을 일이요. 자, 계시록 5장 제목이 뭐요? 성민이 하받을 일이 뭐냐? 변질.
돈을 자는 거. 그래서 9절에 가옥에 가옥을 전투 전투를 막 더해 북브라스에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하 있을진저. 이제 드러난 것이 유병한 가정이 이런 가정이야.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그 집이 무너져. 여서울의 큰교 목사님도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쓰다가 법에 잡혀가서 3년 형벌 받았어요. 형무소는 안 갔어. 아들은 갔지만은 그래서 집행기를 풀려놨어. 3년을 지나야 자유인이 돼. 현재 죄수요. 예? 죄수가 세상법의 죄수가 설교하면 안 되지요. 못하지. 양심상. 그런데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사람 신앙의 고집이 삼박자 축복이에요. 어? 많이 들었죠? 오중복음. 그 삼박자가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한 거. 그러면 그 사람 착각했어요. 사도요한이 편지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씀 먹고 영적 장성.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순교하라. 사도같이. 사도들 순교했거든요. 그게 왕권이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세상에 사장, 회장, 건물 사고, 뭐, 국민일보, 신문사 지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맞아 죽으라.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착각했어요. 그렇게 잘못 깨달으니까 잘못 갔기 때문에 순복음이 들복음이 된 거예요. 들복음. 들포도. 그래서 법이 잡아갔다. 세상 법이 잡아간 하나님 안 잡아갈 것 같아? 예? 세상에 눈 오던 판사도 잡아갔는데, 하나님을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안 잡아가겠어? 그 우리는 다 같은 무리지, 다 같은 사람들이 선악가 먹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네가 죄가 많아도 나를 위해서 내가 네 죄를 싹 없애줄게. 오라는 거 오면 얼씨구 좋다 가야 되지. 뭐 우리가 남의 죄를 체크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나타나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도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준대요. 선악가 지를. 그러면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 세상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예수만 사랑해. 그런 사람 되면 되잖아요. 그게 예수 신부지요. 그 여러분 이렇게 하죠. 예수를 잘 믿었더니 부자 됐다니까 3년 만에 잘못 믿어서 부자 된 거요. 예수님의 제자는 부자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지들이요. 응? 부자 청년이 예수가 왔죠. 영생 얻으려고. 예수님 처방이 뭐요? 너 재산 다 나눠주고 오라 했어. 못 왔어요. 재산이 더 좋아. 예? 그게 마태복음 19장이지, 19장. 자,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땅을 많이 사고 농사 짓는데 호딱 말라 빠졌어. 저지고 왔어. 그게 물질 문명이 부자가 아니고, 이사야서가 부자다. 이사야서를 먹으면은 이사야대로 세일 창조로 새 시대 가서 왕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17절까지 방탕에 빠진 자.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잖아요. 그 손님 만나면 식당 가지요. 교회 갑니까? 친구 만나면 야 교회가 예배도 합니까? 식당 가서 갈비탕 먹자. 그러죠? 그 먹는 거 육체가 먹는 거란 말이요. 그 육체 즐거움 향락이지요. 보세요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이 독주는 마귀 술이요. 마귀 말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면,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하에 실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연회는 모임이거든요. 교회가 연회요. 잔치인데, 천국잔치인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악기들. 오늘 큰 교회에 찬양대 악기 많지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합니까? 예? 찬양대 악기 기뻐합니까? 마음을 기뻐하지. 중심 보시는데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호와는 새일을 구하라 하는데 새일은 이달락하고 찬양대 만들어서 노래 불렀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 더 받을 것 같아? 안 받아요. 손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이 돼요?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 됐다. 왜 그렇게 됐느냐? 너 돈 따라갔구나. 너 먹고 마시고 향락을 누리구나. 잘 먹고 잘 살렸고 나는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이 들포도가 된 거예요. 재림주 못 만난단 말이에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하나님 백성 교회가 알지 못해 성경 무지해, 무지몽매해.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했어요. 성경은 지식입니다. 하늘 지식.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여러분, 귀하신 교회는요, 목사님 만나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지령이 돼 다 만나주지요. 큰 교회는요, 비서가 있고요. 다 목사 만나려면 몇 건지 거쳐 가야 돼. 그 교회도 목사님 마음대로 못 만나죠? 신청해서 만나죠? 비서가 있지요? 난 비서가 없어요.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요. 뭐, 문자도 보내고, 뭐, 마음대로 참 좋아요. 문이 없으니까 개방됐기 때문에. 그렇게 수륩바벨이요. 응? 뭐, 물어보세요, 뭐든지. 그 용이 나를 잘 미워해요. 뭐, 나 잡아먹을 입을 벌렸어요. 그 하나님이 특권을 써서 못 잡으면 깨무긴 깨무는데 잡히진 않아요. 그 신기한 거예요. 50년 싸봤어요. 응? 내가 마음은 어린애라 같아. 그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미국 목사 왔다 갔잖아요. 목사님, 그 나하고 이 사석에서 만났더니요, 정상인데, 그 강단에 가면 애기가 됩디다 그래요. 나보고 애기라 해. 그분 참 눈이 내가 잘못됐나? 그분이 잘못됐나? 하여튼 둘 중 하나가 이상하네. 네, 순진하게 말하거든요. 내가 뭐 감축고 무슨 거 사기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하잖아요. 애기 같아요? 아니 빵 사다 가냐? 빵 안 먹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교회는 높아져야 출세야. 높아져야 목회 성공 이렇게. 실패요. 예수님은 높아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린애 만나주고 가부고아 만나줬지 부자는 상대도 안 했다고요. 그게 예수라고요. 우린 작은 예수니까. 작은 예수 되세요. 네. 교만한 예수 되지 말고. 그래서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이 바벨 교회들 심판받을 사람들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짓 빠질 것이라. 곧 잘 됐다. 여러분 예배는 신령한 예배지. 향락을 누리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게 아닙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고 했죠? 쥐는 대접 안 하고 대접 안 한다고 왜 대접 안 하노? 왜 대접 안 하노? 이 가운데 왔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성경도 모르면서. 그렇죠? 15절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 이런 상황 되면 안 되겠죠? 겸손해야 되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17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항무한 밭에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큰 교회 부자들은 다 잡혀가고 거기 가난뱅이들이 부자 것을 뺏어먹어. 주인이 없어져서 붙은 거 자자 잡아갔어. 그 교회에 돈 많은 부자 교회는 가난한 사람 들어가서 거기서 양식 얻어먹어요. 주인이 없어졌어요. 유리하는 사람이 뭐요? 노숙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 부자 집에 가서 부자 교회들 잡혀가면 빈 집에 가서 먹고 살아요.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옛날 솔로몬 성전 부자 다 잡혀갔죠. 역대상 36장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 소유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70명껏 살았어. 부잣집에서. 그 다음에 18절은요. 자존심을 가진 사람. 교회에 자존심 가진 사람은 죽적입니다. 자존심.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그 교회에서 남 속이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속으로 속이는 마음은요. 자존심 가진 사람이 지혜가 최고라고. 그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재림 영접 못합니다. 자 술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마귀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원래 가짜가요 진짜 보고 뭐 나타내 보여달라케 이사야 시대도 이사야 보고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봐 믿을 테니까 예수님 보고도 당신이 예수야 증거를 보여 표적을 마귀는 그렇게 참소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우리 친구들이 야 역사 나서 보여줘 안 믿을 테니까 이렇게 합니다.
니한테 안 보여줘. 니 좀 있으면 볼 거야, 이제. 북방 한란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자기는 잘못됐으면서도 옳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해. 보여달라고, 나타내달라고. 20절, 여기 여절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성민은 성민인데 죽을 사람들. 예수님 올 때 죽을 사람들. 가짜지요? 죽적이지요? 이런 사람이요. 자, 세 가지인데요. 이게 혀와가 이길 갔어요. 아담 가정이. 그, 우리도 이길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말라고 알려준 거예요. 첫째 뭡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악은 선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선을 악하다 하며. 반대로 가요. 사람이 변했어요. 또,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을진저. 아 있어요? 그럼 따져봅시다. 선악과가 악이요, 선이요. 악이죠? 근데 뱀이가 먹었겠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먹었죠? 죽었죠? 그게 알파입니다. 그럼 오메가, 계시록 시대도 공상당이 악당입니다. 공상당이 악당이요. 영의 새끼들이요. 영이 건세 줬어, 42달. 계시록 13장 4절에. 예?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머리가 몇 개요? 일곱 개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타, 헬라, 로마, 소련 일곱 개인데 이게 영이 공중에서 건세를 줬어요. 42달 동안. 그래서 이게 666으로 세계를 통치한 것이 수정 통치야. 짐승 정치. 예? 이게 악인데 오늘 기독교 WCC는 선하고 선하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들도 예수 믿는데 성경 두고 나와. 공산당 목사가. 우리 한국에 남한의 목사가 이름난 목사 둘이 있어요. 한상열 목사. 평양 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남북 통일하고 한국을 비판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그래 지금 형구소 가서 잡혀가서 걸어서 판문점 오다가 딱 구속돼서 형구소 가서 한 5년 받았지 형을. 그분 부인도 똑같은 사람이요. 목사인데 여자. 그 다음에 전라도 강씨 강희남이 늙은 목사가 남북 통일 안 된다고 자살했어요. 목사가 자살했어. 가르쳐주다가 예수 제자인데 자살했어. 사우랑이 자살했어. 귀신들이 막 뭐해요? 자살해요. 그럼 여기 자살하는 사람 손들어 봐. 내가 권쳐줄게. 자살. 없어요? 자살할 마음 없어요? 다행히 있어요. 귀신 들어가면 죽어버려. 못 살아. 그 말로는 했지. 내가 죽어버린다고. 그 말 몇 번 했어 평생. 아, 했잖아. 집에서 싸울 때, 부부 싸울 때. 내가 죽어버린다고. 안 했어요? 안 했어? 많이 했지? 그거 봐. 그러니까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질이 왔다고. 그 질이 우리 속에 박혔을 때 은혜 시대는 가만히 있어 이놈이요. 없는 것이. 교회 다니고 뭐 은혜 많이 줬는데 가만히 있지. 이제 은혜가 싹 문이 닫히니까 이놈이 좀 발동하는 거야. 잡초밭에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인데? 계시록 9장 시대. 1958년 3월 18일부터 영적으로 바뀌어졌어요. 1900년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받치 됐는데 지옥에 지옥을 여니까 무정이 영이가 영계가 검은 영계 나서 해와 공개를 덮어버렸어. 그게 56년이 됐어요. 56년 영적 방종이요. 그래서 마태 25장에 예수님이 땅에 계시듯 설교해서 내가 신랑 올 때야 열처녀가 있는데 미련난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해 졸고 자다 불합격이 됐다. 근데 지혜 있는 처녀 다섯 명은 상도동에 모이는데 날마다 계시록 듣고 이사야 듣고는 기름 준비 성령 받아가지고 나를 공중에 만날 것이다. 그 설교했어요. 마태 25장 1절에서 11절에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분별됩니까? 그 WCC는 악한 단체요. 근데 선한 사람 따라가 모르고 지도자 잘못으로. 분명히 악이고 선이고 달라요. 근데 반대로 말이야. 악을 선하다, 선은 악하다. 빛은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또 모르겠어요. 또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 흑암을 삼아 공상당 흑암 정치요 비태 정치요 흑암이죠. 그런데 기독교 따라가 우리 한국 정부에서 정치인들도 좌파겠죠. 좌파는 마귀파요. 좌파는 왼쪽이거든. 여러분 좌파요 우파요? 오른쪽이지. 하나님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어.
여기 염소 손들어, 염소. 염소는 뿔이 있어서 또 받아. 양은 뿔이 없어. 양은 순해. 예? 그 여러분, 예수님 설교가요. 참 진리가 깊어요. 예수 편은 마귀하고 반대고, 마귀 편은 예수와 반대니까. 쓴 것을 보고 달닥해. 공사하는 게 분명히 쑥물이고, 악이고, 이거는 어둠인데, 이걸 빛이라고 하는 거. 이게 2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한 말씀, 지금 이루어질 말씀이요. 이거 처음 듣죠? 아, 처음 듣지요? 나도 처음 들었는데. 어? 이걸 알려줘야 돼.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봐, 이봐. 이사 5장 좀 보자고. 주님 올 때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변질되면 안 돼. 변질. 그 우리는 변질된 사람인데, 그 변질을 고쳐야 되지. 어떻게? 새 일로 창조하면 되지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전염병 예방 주사 있죠? 혹시 홍역 주사 맞았어요? 어릴 때? 그 결핵 주사, 결핵, 결핵 예방, BCG, 이 어깨 보면 알아. 맞았지? 그래서 결핵이 내 몸에 못 들어. 이미 균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예방 주사 놔줘. 이사야 주사를 맞으면은 6천년 썩을 몸도 다시 깨나서 변화돼서 하늘로 간다는 거요. 그러면 주사를 맞을까 안 맞을까? 돈 많이 따라 가면 어떻게 해요? 돈 줘도 맞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돈으로 공짜를 맞으래. 그 의심하는 거예요. 공짜야? 공짜가 너무 큰 거 공짜 주면요. 의심해. 이거요. 백금인데요. 500은 사가세요. 다 안 사가. 이거 진짜 백금 해도 안 믿어. 왜? 너무 값이 싸서. 이걸 2천만 원 하면 믿어. 2천만 원. 하나님 말씀이 금고딱히 한 말씀인데 이걸 그냥 준다카니까 의심하고 안 믿어. 유대인들이.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어요. 뭐 귀신인데 선악과 귀신이요. 뱀의 말이요. 그게 우리 속에 부작용이 일으켜요. 자꾸 의심이 생겨. 진짜 차 목사 말이 맞긴 맞는 그때는 맞는데 집에 의심이 생긴단 말이야. 자꾸. 그게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들어라. 어디서 듣느냐? 미가 1장 2절에 성전에서 들어라. 성전이 많으니까 구기사 성전에서도 학교에서 성전에서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치라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빚게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예수 믿어도 곧잘 한 잔씩 합니다. 여기 소주 한 사람 손들어 소주 막걸리 한 사람 맥주 한 사람 술 안 먹어요? 목사도 술 먹는데 안 먹어? 그 목사도 낫네. 예? 술을 왜 먹어요? 즐겁기 위해서. 화가 나니까 화 풀렸고. 응? 그래. 그래서 탐주자. 술을 즐긴 사람, 주님 제일 못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뇌물을 받는 사람, 23절에. 자,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이번에 해상사고 났을 때 조사해보니까 전부 뇌물 갖다 대죠. 얼마 받았다, 몇천만 원 받았다, 돈 받고 부정을 눈 감아준 거요. 그 처벌해야 되죠. 벌 받아야 돼요. 그 24절은요, 핵심이 뭐냐. 이 말씀을 멸시했다. 인간은 말씀을 멸시할 밖에 없어요. 왜 선악과 먹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와서 깨우쳐야 돼요.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선악과는 썩는 거요. 선악과 먹기 때문에 6천년 940억 썩었어요. 그런데 세일만 다가면 다시 소생에 안 썩고 자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율법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멸시하면 죽어요. 이미 죄를 짓는데 말씀을 따라가고 꿀같이 먹어야 되지 말씀을 버리면요 살 길이 없어요. 예? 예수가 약이라니까요. 생명의 떡이요. 그럼 아담 회화가 말씀 멸시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살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먹고 죽었죠. 그럼 이번에 예언에 와서 가감하면 죽으리라. 가감하면 빼든지 버튼지 하면 안 된다. 죽어도 가야 된다. 그 3일만 죽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의 교회요.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노를 바해서
몽둥이 든 것이 공상당 남았어요. 나팔 다섯 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거리 가운데 몸이 죽으면요. 분이 똥분자야. 여러분 개똥을 쓸 때에서 개똥은 야갈게도 못 구해. 그래서 사람 죽으면요. 사람들 다 외면에 돌아가요. 썩은 냄새 때문에. 예? 그래서 경찰 신고하면 경찰이 가서 수습해서 영안실로 보내지. 제일 더러운 게 시체입니다. 여러분 몸이 지금도 좀 냄새나죠? 그 영혼 떠나면 이제 시체요. 그 분토가 돼. 똥보다 더 더러워. 그런데 뭐 바르고 뭐 무슨 목욕하고 무슨 뭐 샤워하고 무슨 뭐 머리 빗고 뭐 화장 뭐 화장 미장원 가는가? 미장원 가고 뭐 그 왜 그럽니까? 썩을 건데 그냥 가만두지 뭘 썩을 거를. 그러니까요 하나님 볼 때 웃긴다니까요. 저기 썩을 것이요. 뭐 분 바르고 다니네. 분토 같이 되는데 이걸 교회가 몰라요. 근데 어제 목사님들입니다. 아, 우리 예수 믿잖아. 예수님은 다 올라간대. 교회가 올라간대. 그러면 못 올라간 사람 누구야? 못 올라간 사람 불신자 중에 재수 좋은 놈들 그럭저럭 남아가지고 새시대 백성된데 그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성경 없는 소리요. 성경은 계시로 증거 말씀 올라가고 따라온 사람 예비적과 피는 맞고 그 나머지 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이게 이제 결론이요. 기호가 나와. 기호가. 기를 세우시고 기. 이 기호가 75년 오히려 기호요. 성경적입니다. 그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지도놓고 8개월 만에 기호가 세워졌어요. 알았어요? 이 깃발에 붉은 깃발 꺾어버리고 세계 통일 기호요. 예수님 상징이 기호인데요. 기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먼 나라가 소련이요. 응? 붉은 깃발 꺾어버리고 자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땅끝이 저 북방 땅끝에서 동방 땅끝에 푸팅 내려오는 거요. 보라 그들이 빨리 달릴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예, 특공대 항충제 특공대는 좀 잠도 안 자요. 훈련 받아가지고 근데 백말 탄 사람 졸고 앉아서 큰일 났잖아. 눈을 빼버릴까? 눈 빼면 안 졸지. 눈 뺐다 박아버려. 아니 공상당은 안 줬는데 왜 백말 탄장 줘라? 아, 줘는 사람은 어떻게 백말 공상당 이겨 잡혀가지? 그래서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공상당 특공대 황충대들 모든 살은 당겨워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바끼는 해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 안 하면은 공상당 막을 자가 없어요.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나팔 네 개대로 땅 3분의 1이 다 뺏어갔어요. 잠깐 봅시다. 응? 여기 모스코바입니다. 이 소련의 수도요, 수도. 우리나라는 여기 한국이, 여기 서울이 수도지요. 그 모스코바 여기서 노숙갱들이요. 1917년부터 57년까지 이 땅 3분의 1을 다 먹었어요. 이게 나팔 4개요. 계시록 8장에. 예? 성경도 됐어요. 근데 스탈린이 죽었어요. 53년도에. 그 훌초프가 58년도에 스탈린의 무덤을 파헤치고 이 나쁜 놈이라고 자기 선임자인데 그 이사 14장 이루셨어요. 그 지금은 거짓 평화요. 그게 56년 동안 온 세계를 전부 덮어놨어요. 그게 지금 흑암 시대인데 이 기독교가 쳐가지고 흑암을 빛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20자리, 그렇지? 20자리 빛을 어둡다.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악을 선하다. 또 선은 악하다. 또, 빛은 어둡다. 어둠 빛이다. 또 뭐요? 쓴 것은 달다. 단 거는 쓰다. 그 세 가지 다 모이겠네. 쓴 거는 달다. 빛은 어둡다. 응? 또 선은 악하다. 반대로.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붉은 짐승이요. 이게 나팔 다섯 개 불었어요. 그 다섯 개 끝날 때 주님이 공중 와, 여기 공중에. 응? 예.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은 올라갈게요? 안 갈게요? 신랑인데 가야지. 그 신랑이 뭘 부탁해서 신부에게. 작은 채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라. 어디에?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하라.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다시 연해야 그래 다시 연은 우리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문서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 가볍잖아요. 요 가방에 한 50개씩 가까우면서 믿는 사람은지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알지 안 믿는 사람은 뭔지 몰라. 또 믿는 사람도 CD 기계가 있어야 듣잖아요. 물어보고 줘야 돼요. 이게 전도요. 그래서 공상당이 하나님의 몽둥이인데 완전 무장이 내려와요. 우리는 더 강해야 될까 합니까? 그러면 건세 받아야 되지, 철장 건세를. 그래서 여기 29절에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보호 안 하면 다 뺏겨. 생명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이 시대가 3년 반 후 3년 계시록 13장이에요. 앞으로 푸틴이가 5대양 6대조를 다 지배해요. 3년 반 동안 이게 수정통치요. 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3장.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바다 짐승이 나와서 용에 건세 줘서 42달 동안. 그 42달이 1260일인데 후 3년 반입니다. 가만히 말씀드렸습니다. 광고는요, 수요일 저녁부터 14일, 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오히려 성의합니다. 낮에는 10시 반, 밤에는 4시 반, 5시 설가 이렇게 미리 와서 성가 부르고, 새벽에는 4시 20분에 하루 3번씩, 오히려가 뭐냐, 기호가 뭐냐, 기호에 대해 설교가 나갑니다. 예수가 기호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붉은 십자가 저주받았어. 재림주는 심판주기 때문에 은빛 십자가로 세계를 살려주는 이 예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쫙 남아있어요. 90%가. 그럼 붉은 십자가는 10%고, 은빛 십자가의 내용은 90%예요. 근데 오늘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50년 하고 있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자, 40장 성가 부릅시다. 이 기호에 대해서. 높이 들자 성산 깃발 오이로에 날리는 양가음이 마주치어 완전 열매 맺는 날 반석 위에 세운 깃발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 에워싸도 꺾을 자가 없도다 푸른 하늘 그 빛 깃발 살려주는 기호요 은빛같이 거룩한 빛 십자가의 그 성결 사람마다 바라보면 살게 되고 성결에 모든 원수 쓰러질 때 남은 자가 되리라 장하도다 성산 깃발 안식 세계 기호요 붉은 깃발 꺾여지고 시온산에 날릴 때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세계 만민 살리여 영원 무궁 그 세계에 그 복락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아버지께 영 돌려드리라고 주님이 이 땅에 강생하셔서 2000년 동안 고통만 받으셨나이다. 지금도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같이 핍박받고 욕먹고 쫓겨나고 무시당하다가 주님이 철저한 것에 휘두를 때에 흑암의 세력이 없어지고 공상당에 다 물러가고 영이 쇠사슬로 묶여서 지옥에 가고 이제 예수님 편만 살아서 아벨로부터 순교자들 또 계시록에 증거 마친 변화성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고 혼인제식 이루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때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무궁세계를 준비하고 천연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여기 가기 위해서 예수의 계시를 조사오니 예수의 복음이 유월절로 영혼을 살렸다면 예수의 피로 산 말씀 여호와의 책이 계시록이 육체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모세 때와 같이 남은 자만 요단강 건너가는데 십계명을 걸머진 여호수아 갈렙같이 우리 스룹바벨 단체가 되어서 공상당 이기고 건너가서 천년시대 가야만 되겠나이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읽고 들었으니 성민이 하받지 말고 복받고 가야 되겠사오니 성전 안에서 측량받고 방마당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일조는 손길에 복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열심히 전도해요.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